예, 현재 저는 알 서포트 전략기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이제 책에는 이제 저기 테크 분야의 지식 탐험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이 흘러온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다 연결돼서 이 책으로 귀결됐다는 것도 느껴지는 게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휴대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다행히 무선 사업부에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그때 휴대폰, 예, 그 다음에 숫자를 배웠고요. 그 휴대폰이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초기, 매스 시장을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넥스트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이동통신망이 사실상 기술을 정의해요. 기술을 정의하는데, 예를 들면, 3G에서 4G까지에서는 스마트폰을 위한 망. 1G에서 2G까지는 이동통신을 위한 망. 5G, 6G는 도대체 뭘까? 라는 부분을 5G부터 알게 된 거죠.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10년 기술 혁신 주기와 20년 세상 변화 주기가 있거든요. 1G, 2G, 3G, 4G. 10년마다 바뀌겠지만 20년마다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5G, 6G도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많이 연결되고 더 안정적으로 되는 부분. 즉, 스마트폰보다 더 빠른 게 필요한 기기, 그다음에 IoT라는 부분이 사실상 키가 됐었어요. 그래서 5G와 6G를 알게 됐고, 거기서 사실 뽑아내는 게 사실 보면 이 책의 포인트예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5G와 6G라는 기본적인 틀 하에서 XIA가 사실상 그 세상을 많이 그 2030년까지 변화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두 가지가 더그 생각이 났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회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예전에는 기술과 사람만 봤, 그러니까 사회 변화만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적응하고 수용을 해야지, 그게 그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에 이제 그 혁신의 수용, 그러면서 신세에 대해서 다시 좀더 깊이 있게 봤었는데, MZ 세대가 되게 재밌는 게이 사람들이 진짜 XIA가 적용이 될까? 라고 보면 MZ세대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게임 세대예요. 게임 세대는 혁신, 그러니까 새로운 거 무조건 도입할, 재밌어하고 도입해요. 그냥 게임스럽게 하다가 아니면 말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XR, IoT. 우리 지금 사실상 좀 어색하잖아요. XR도, IoT도. 근데 그 친구들은 쉽게 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이 훨씬 더 편해요. 사람과 직접 안 만나도 돼요.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친구들 이미 AI하고 IoT랑 대화를 쉽게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녹아가지고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세상이 변화될까? 저는 세 가지를 뽑았거든요, 또. 생활혁신에서는 메타버스. 네, 왜냐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기술 XR과 IoT가 발전이 되면서 현실과 디지털 사이의 구분 경계가 없어지는데, 이미 신세대들은 그런 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다. 두 번째는 사회 관점에서는, 사회 혁신 관점에서는 원격 사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같이 모여 살아야지 인프라가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 인간의 욕망과 또 욕망이 약간 그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멀리 살아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XR이 제일 좋은 게 3천 컨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실 공간에 있듯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그다음에 비대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은 떨어져 있을 때 안정감을 더 느끼는 것들, 나만의 공간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원격 사회. 세 번째는 XR, 말씀드렸던 IoT, AI가 만들어낸 데이터 경제. 데이터 자체가 사실상 보면 지금은 데이터 실체가 없고, 이거 그냥 누구나 쓸수 있는 거고, 그냥 복제해서 쓸수 있는 건데, 지금 NFT나 이런 거가 나오면서 디지털 자산화, 그리고 그 자체가 자본화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직접 더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그 사이에 나올 변화는 그 네트워크 망의 기술 특성이 규정하는데 그게 시야, XR, IoT, AI고 이미 충분히 신세대들은 쉽게 적응할 거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사회는 메타버스 일상, 그 다음에 원격 사회, 데이터 경제 속에서 살 겁니다. 라는 게 사실상 이 책의 메시지예요. XR은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프로깅이나 아바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나 미러월드 관점에서 그 지원이 되는데 빠진 게 IoT 사물인터넷. 그게 사실상 5G, 6G가 인프라로 만드는 가장 핵심인 부분이 그건데 메타버스가 아직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메타버스 다음에 IT 그리고 테크 분야에 새로운 키워드라고 한다면 IoT까지 포함된 시야랄까 다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썼어요. 네. 메시지 딱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넘어 세상이 어떤 걸까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부분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 생각에 대한 시간을 확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